걸 액세서리 되게 좋아하나 봐. 나? 어, 귀걸이 이쁘다. 그치? 어. 좀 안. 근데 저렇게 데이트 시작할 때 딱 칭찬하고 시작하는 거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. 나는 액세서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. 내가 이제 그 손을 항상 씻고 장갑을 끼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~ 어, 항상 멸균 상태를 유지를 하고 아, 그러네. 장갑을 꼈다 벗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하면은 근데 오빠는 지금 심플한 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. 나 완전 심플한 거 추구하잖아. 근데 오빠 내가 옛날에 막 그 이상형 막 이런 거 물어볼 때 나는 그 외적으로 스타일 화려한 사람 좋은데 그랬었다. 저는 좀 스타일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댄디한 모습도 좋은데 힙한 느낌? 이런 본인이 스타일에 좀 관심 있고 어느 정도 꾸미는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. 아... 그 내가 지금 얘기를 해놓고 지금 오빠 얘기하는 거 딱 듣는데 갑자기 나 뭐지?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, 내가 나한테 무슨... 끌린 거야? 오! 나한테 끌린 거야? 밥 먹자. 밥 먹자. 어, 밥 먹자. 와, 이거 문어인가? 와, 맛있겠다. 그 핸드폰 케이스, 내가 똑같은 거 있다고 얘기했지? 폰 케이스가 똑같은 게 있다고? 어, 진짜? 그 아직 있는 거야? 그 있지. 어... 내 책상에 있어. 커플 폰 케이스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아. 뭐야? 내가 하면은 커플 케이스가 되는 거다. 완전 똑같은 디자인이야. 그 반짝이만 없고. 그러면 바꿔 껴. 어? 바꿔 껴. 그러니까. 나... 아, 나 이제 못 보겠다 이거. 아, 됐어 이제 오늘. 아, 오늘부터 일이야. 미식무식거리고. 오늘부터 일이야. 바꿔 껴. 어? 바꿔 껴. 그러니까 나 서울 가서 오늘 바꿔 끼고 올게. 서울 가서 근데 볼 거야? 봐야지. 어, 매식거려. 네, 말했잖아. 그... 네네네, 서울 가서 볼 거야. 곧 결혼할 것 같다니까. 서울 가서 근데 볼 거야? 이 복합 질문의 오류라 그러지. 오빠는? 오빠는 어떻게 할 건데? 본다고 하겠지. 당연히 매일 봐야지, 매일 봐야지! 오빠는 어떻게 할 건데? 나 지금...